찾아가기가 갑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작제해보면서 It's very hard or bad habit. 그러니까 일단 very hard 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뭐가 나와있습니까? bad habit. 나쁜 습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습관 뭐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 말이겠죠. I'll give you some paper. 난 너한테 종이를 주겠대죠. 종이는 종인데 여기 이렇게 써있는 거 보니까 뭐 할 종이? 쓸 종이 주겠다죠. 그러면 it's very hard to break a bad habit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I'll give you some paper to write on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 아, 위에 거 첫 번째 문장은 뭐 때문에 낸 거예요? 네.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배운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뭐 때문에 낸 거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 그래서 to break a bad habit은 명형부 해보면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그니까 가짜 주어고 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적 용법인 거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얘 살아있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번. 다음 밑줄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은,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편안한 소파를 샀다는 얘기 하고 있네요. 그렇죠? 소파는 소파인데 뭐 할 소파? 앉을 소파래죠. 뻔하게 얘가 틀렸네요.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겠다? Sit on. Sit sofa야, sit on sofa야. Sit on the sofa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제 우리가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에서 적절한 전치사, 전치사를 쓰긴 써야 되는데 적절한 전치사를 고를 줄 알고 눈치챌 줄 아는가라는 걸 문제낸 거예요. 됐습니까? Okay, now we need some books to read. 얘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책 읽다가 뭐예요? 책 읽다. Read books죠. 그래서 read a book. Read books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얘는 얘를 바로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Read가 book을 바로 가질 수 있지만 하지만 sit은 소파를 바로 가질 수가 없고 전치사가 있어야 소파를 가질 수가 있죠. 형용사적 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것. Okay, 그 소파 위에서 앉을 뭘 샀다? 책 여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됩니다. To ride a roller coaster is very exciting. 근데 이렇게 하고 싶으면 기재가 뭐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It is very exciting to ride a roller coast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진짜 주어죠 이게. 진주어인데 주어가 너무 어떻다? 너무 길죠. 그래서 가짜 주어와 진짜 주어,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How about playing soccer? 제안한 거죠, 이거? 축구하는 게 어떻겠니? 그랬더니 거절하는 것 같아요. 거절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I have no time to play 하면 되겠죠. 시간이 없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얘, 만약에 얘가, 뭐, 일단, 이거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얘가 여기 들어가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문법적으로, 만약에 놀 친구가 없어라고 할 때는, I have no friends to play with 해줘야 된다는 거. 그니까, 그 다음에 얘가 오면은,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I have time to play. 난 놀 시간이 있다니까, 내용상 안 되고요. 얘는 문법상도 안 되고, 내용상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면 뭔 뜻이에요? I have to play soccer는 뭔 뜻이에요? 축구를 해야. 그렇죠. 이거는 축구 해야만 한다가 되어버리죠. have to do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가주어 is, 투, 그러면 가주어 is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to 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게 주어 길게 형성하고 있겠죠. 그래서 보드게임 하는 것은 어떻다? 흥미롭다. 그리고 ing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it is interesting. 인터레스팅. 뭐 하는 것은 to play a board game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it is interesting to play a board game. 보드 게임 하는 것은 재미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 her를 넣으라고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허가 없을 때 뭐 뜻이냐? It is foolish. 어떻대요? Foolish. 멍청하대죠. 그렇죠? To buy the used car. Used car는 뭘 것 같아요?
뉴스의 뜻이 이니까 이건 뭐겠어 그러면 중고차 더 유즈드 카 그러니까 뭐라고 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그 중고차 구입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이게 이것도 가주어고 이것도 진주어긴 해요. 멍청합니다. 뭐 하는 짓이 to buy the used car 그 중고차 사는 것을. 근데 여기에 누가 샀다는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녀가 그 중고차 구입한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치사 뭔가를 쓰고 허를 어느 위치에다가 여기에다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들어갈 전치사는 뭐 아니면 뭔데? 허 아니면 아이고 오분데 둘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후하고 오브 중에 뭘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오브를 써야 되죠. 왜? 그녀가 멍청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t is foolish of her to buy the used car.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중고차 그녀가 그러니까 여기에 foolish가 her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to buy the used car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 for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It is dangerous 이런 거. For her to buy. 이런 경우에는 for를 쓰는 거. It is dangerous 위험합니다. 그녀가 위험한 거야. 여기서 수용하는 게 위험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for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칼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영어스러운 해석으로 보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새로운 것, 사야 할 새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네. We have.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새로운 거 새로운 건데요? Something new, something new인데 뭐 해야 할? To buy 해야 할.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은 꾸미는 말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New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o 부정사에 뭐 쓸 줄 아니? 형용사의 원법으로 something new to buy. 사야 할 세 것. 그니까, 네 번째가 될 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우리가 되겠지. We have something new to buy. 근데 출제, 선생님이 다 얘기해줬던 거예요. 이거. New something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얘기해줬죠. 그쵸? 뭐 하면 됐냐? 차가운 마실 것이 뭐였어? 차가운 맛이 어떤 거? Something cold to drink. 하고 똑같은 거. 그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머지 의미가 다른 거. 무엇은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무엇은 과속화인 것은 이것부터 위험하다. 근데 쭉 봤더니 여기 지금 과속하다를 일관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과속하는 것 말고 과속하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과속하다죠. 그렇죠? 그럼 과속하다를 과속하는 것 바꾸는 방법은 여기다가 to를 넣든지 아니면 얘를 드라이빙의 형태로 바꾸면 되겠죠. 그쵸? 뭐, to drive too fast 하든, driving too fast 하든, 어쨌든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 문장의 간단 버전은 it is dangerous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있는 to drive too fast isn't safe, not safe, dangerous 하고 똑같죠? 그쵸? 안전하지 않다. 그 다음에 to drive too fast is dangerous 똑같은 얘기죠? too fast하고 dangerous 반대말이니까 그 다음에 driving too fast is dangerous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 문장의 공통점은 전부 다 누가 너무 어떻다? 주어가 너무 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바로 쓰는 게 뭡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It isn't safe.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은? to drive too fast.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장은 누가 가속하는 게 위험하다고 했어요. 위험합니다. 누가 그가 뭐 하는 거 너무 빨리 운전하는 거. 뭘 집어넣어놨습니까? 이미상.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5번 답은 여기에다 뭐
그가 과속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문장과 같은 거고. 자, 근데 이 문장에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네 녀석의 뜻이 똑같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어법상 옳은 문장은 That's impossible to met her.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몇 군데 틀렸어요? 두 군데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It is impossible to meet her. 이렇게 되겠죠. 그녀를 만나는 것은 어떻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문장에 틀린 것은 이게 무엇일까? 이 문장의 뜻이 뭐니까? 그녀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문장인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나왔던 과속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하고 똑같이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녀를 만나는 것이 이 뒤에 있어. 그럼 여기에 써야 될 것은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야? 가주어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가주어 대시라고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가주어의 조건은 길이가 어떨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to 뒤에 동사 오는 거 아니야. 출제 의미도 어떻게 틀리게 했는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was it easy to make a picture?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She wasn't 라고 얘기한 건 she wasn't 뭐 하는 거? 피자 만드는 게 she wasn't 말이죠.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렸죠? 몇 군데 틀렸어요? 한 군데 틀렸죠? 그래서 어떻게 고쳐줘야 됩니까? 그렇죠. Was it easy? 그리고 또 가주어 진주어 부분인 거죠. Was it easy? 그러니까 easy 가주어, to make pizza가 진주어. 사실은 얘도 원칙적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자 원래는 못 세니까. 근데 뭐 케이크도 원래 그냥 케이크 하는데 a cake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주어 진주어 부분. 부사, 형용사 와야 될 자리에 부사가 붙어요. 그 다음에 I want something hot drinking. 너무 뻔하죠?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I want something hot to drink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봐야 될 거 썸니 맞는지 아닌지 꼭 봐야 되겠죠. 이성은 맞아 틀려? 네. 이성은 제대로 쓰인 거야? 잘못 쓰인 거야? 제대로 쓰인 거죠. 나도 없고 묻지도 않죠. 그러니까 썸도 맞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나는 뜨거운 거 마시는 거 전혀 원하지 않는다 하면 I don't want 할 때 날씨 들어갔으니까 I don't want anything hot to drink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So it's very nice for you to say so.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매우 착하대죠. 그렇죠. 누가? 네가 뭐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렇죠.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참 착하네. 나이스한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일단 얘 제대로 쓰였냐, 얘 제대로 쓰였냐, 이 부분 제대로 되어있냐. 그렇죠? 그럼 얘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아주 정상이죠. 가주어니까. 그렇죠?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렇죠.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이거? 왜냐하면 이 문장이 똑같은 게 뭐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그거죠. You are so nice. You are very nice. 너 엄청 착하네. 이거하고 똑같아. 너, 네가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네가 나이스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런 거 이때는 for you가 아니고 it's nice of you 한단 말이야. It's nice of you to say so. It's nice of you. It's kind of you. 됐습니까? 야, 없으면 좀 집중이라도 하든지. 어? 너무 좀 그렇지 않냐? 내가 가져가지 않았어. 됐습니까? 내 탓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 it isn't good for the health to eat fast food. 그러니까 어떻지가 않대요? 좋지가 않대죠. 누구에게는? 누구에게는? 건강에게는? 뭐 하는 것? 패스트푸드 먹는 것. 여기서 봐야 될 건 뭐 요런 거, 요런 거, 뭐 요런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거야? 건강이 안 좋은 거야? 패스트푸드 먹는 게 안 좋은 거야? 그렇죠. 얘가 안 좋은 게 아니죠. 건강 뭐 나쁜 놈이야 이 말 아니잖아. 그렇죠. 패스트푸드 먹는 건 이게 나쁜 짓이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로 over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옳지도, 옳은 문장은. 다른 데는 전부 다 한 군데씩 다 성경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싶니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 나는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난 갖고 있다. 무엇을, 그쵸, many, 없네요. A lot of, 네요. A lot of problems. Problems, problems. 네, 뭐 해야 할? Solve 해야 할. 이런 문제겠죠. 자, 그러면 solve the problem. 됩니까? 네. Solve the problem.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살아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어떻지가 않다. 어떻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뭐 하는 것, 시를 쓰는 것 쉽지 않습니다. It is not easy. 뭐 하는 것? To write poems. 되겠죠. 그래서 전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건 뭐냐 하면 투부정사, 투부정사 다 들어있죠. 근데 한 놈은 무슨 시적용 꼴이고 형용사적용 꼴이고 한 놈은 뭐다? 명사인데 주어 자리에 있는데 너무 길어서 부담스러워 뒤로 가 있는 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을 선생님이 뭐 문자나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일단 토요일날 괜찮죠? 그쵸? 점심 식사 이후 시간으로 해서. 그니까? 오전에 할까요? 오전에 나 자야 돼. 늦게까지 수업하기 때문에. 점심 먹고 나서 시간, 아니, 어느 시간이 더 좋아요? 오전이 좋아, 오후가 좋아, 오후가 좋아. 니 맘대로 해라, 뭐. 오전이 좋아? 그럼 어쩔 수 없어.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것도 토요일 오전. 됐습니까? 9시쯤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괜찮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오전 인간은 수학선생님인데 나는 저녁형 인간입니다.